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형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저녁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 드릴 정리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199번째 시간, 45세 남자에서 피하 지방종 서브큐타니우스 라이포마 지방종 전례를 세모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례를 보시기 전에 잠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44기가 2020년 1월 4일부터 1월 18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이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용초사는 2016년 1월에 1차 워크숍에서 진행 시작돼서 지금 2019년 12월 4년간에 걸쳐 43차례 43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4기로 시작합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사관학교입니다. 이 용초사를 거쳐서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시고 또 그 중에 뜻이 있는 분은 그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 회원으로 들어가셔서 한국 초음파학회 또는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초음파에 뜻이 있는 분은 용초사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6명의 정원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대구 김일봉내과 010-4531-2089 053-74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45세 남성입니다. 피하 자하복부의 복백에 피하 종괴가 촉진돼서 내원을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피부면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2.6x0.6cm 크기의 경계가 명료한 저액호 종괴가 보이고 있습니다. 종괴 내부에는 다발선 선상 고액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상에서 종괴 내부의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하 재방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하복부 종횡단 스캔입니다. 이렇게 피부의 밑에 이렇게 평행하게 경계가 명료한 저액호 종괴가 보입니다. 그리고 종괴 내부에 다발성인 선상 고액호가 이렇게 선상 고액호가 관찰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칼라 도플러상에서 종괴 내부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괴는 피하 지방종으로 생각됩니다. 이 우리가 갑상선 경부 근골격에 관한 스킨에 관한 종괴에 대한 책으로 제가 번역했는 갑상선과 경부의 초음파 진단 미디안북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제가 스캔을 한번 했습니다. 기타 경부 종괴성 질환이죠. 예. 자, 한번 리포마, 라이포마, 지방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빈도의 연부 조직 종양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알고 있는 무통성 피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균 연령은 50세 전후이지만 소아를 포함해서 폭넓은 연령층에 보이고 남성에서 다소 많다고 한다. 두 경부 위에 체강과 하지에도 호발한다.
두경부에서는 피하 또는 근육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종괴는 얇은 피막을 가지고 내부는 지방이 주가되지만 혈관과 섬유조직도 포함되어 있다. 초음파상은 다채롭다. 전형적인 소견은 피부면에 대해 거의 평행으로 피하 근육 내의 방초형으로 보이지만 피하에서는 다소 팽창성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보통 비교적 경계가 맹확하지만 근육 내에서는 경계가 불투명한 경우도 많고 주위 조직으로 들어가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경험한다. 내부의 에코는 지방 조직을 반영하여 피하 지방과 비슷한 에코를 보이고 주위 근육에 비해서는 고에코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 저에코에서 등에코로 보이기도 한다. 내부의 점상 또는 선상 고에코를 동반한다. 이러한 선상 고에코는 멀티플 에코제닉 라인이라고 불려진다. 도플러에서 혈류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지방 육종과의 감별이 중요하지만 지방 성분이 많은 분화형 지방 육종과는 영상 진단만으로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나 변형과 경계가 불명한 경우 내부 에코와 통상의 지방종보다 높고 내부 구조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경우 혈류가 많은 경우 탐촉자로 압박이 단단한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지방육종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점액형 지방육종의 경우에는 지방종의 초음파 영상과 유사하지 않고 분화형과 비교하면 변연 경계는 명확한 경우가 많고 내부에 점액 성분을 반영하여 저에코이고 후방 에코 증강을 동반하지만 그 정도는 낭종에 비해서 약하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의 키포인트는 피부면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경계에 명확한 방추형 종교 충실성 패턴이고 내부에는 고에코의 선상 고에코가 동반하고 혈류는 결핍된 것이 전형적이다. 재배인 정리하고 같지요. 예. 피하 지방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부 에코상을 보이지만 간장 신장 등의 가 다르고 저에코부터 등에코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지방 육종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다른 영상을 포함해도 분화형 지방 육종과의 감별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DVD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DVD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USB를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전국의 병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DVD로 초음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